한 번 더 가서 선생님 앞에서 춤을 보여드렸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바로 이거야. 됐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세대가 바뀌려면 패션과 음악과 춤이 바뀌어야 세대가 교체를 하는 거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 요소를 다 갖고 있대. 네가 슬픈 마네킹을 갖고 나왔을 때 소방차 박남정 시대에서 100% 바꿨다면 지금은 70% 정도 세대를 또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서 오케이를 하는 거야. 노래를 바꾸라고 그렇게 음악을 좀 수정하라고 그러셨던 분이 춤과 옷을 보더니 수정하라는 얘기는 싹 들어가고 무조건 하라고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날부터 곡을 다 모아갖고 녹음을 한 거지. 그때 뭐 김창완 형님이 써주신 떠나가지 마라는 노래도 있었고 떠나가지 마 이제로 난 어떡하라고 이제 본토에 있는 힙합 래퍼들이 하는 이제 힙합의 어떤 그 기본 요소들 예전의 히트곡이나 레전드 곡들의 포인트를 해서 랩으로 바꿔갖고 다시 재창조하는 그런 이제 힙합 개념의 곡들을 주로 넣었어요. 그 이제 이것들 녹음을 하던 중에 현진영고 진영고가 맨 나중에 쓴 거예요. 녹음을 하면서 쓴 거야. 우연하게 꿈을 꿨는데 어릴 때 친구들하고 이제 UN빌리지에서 나는 이제 막 브레이크댄스 추고 놀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이 현석이었잖아. 그래서 현이라고 그냥 외자로 불렀는데 이제 내가 막 춤추고 있으면 고현 고현 고고고 고현 고현 이런 식으로 나를 힘내라 신나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걔네들의 어떤 취임새거든. 근데 그게 꿈에 나타난 거야. 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진영이니까 아 요걸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지. 그게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그 외국의 노래 중에 뭐 Go MC, 뭐 Go Hammer, Go Hammer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표절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표절이 아니라 원래 그 미국에 응원할 때 힘내라, 잘해라, 뭐 싸워라 이런 걸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게 현진영고 진영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랩곡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거기 이제 좀 아쉬운 게 사랑찾기란 노래가 전형적으로 랩을 하는 곡인데 중간에 노래가 잠깐 들어가요. 노래를 8만인가를 잠깐 넣는데 나는 전체적으로 다 랩곡을 하나 하고 싶었거든. 이제 그게 계기가 되겠고 현진영고 진영고를 만들게 돼요. 가사를 문나이트 사장님 조카가 있어. 조카 DJ였는데 서혜미라는 조카인데 서혜미한테 가사를 내가 맡긴 거지. 영어로 엉터리 영어로 막 이제 가이드 떠놓은 거 위에다가 서혜미가 가사를 쓴 거예요. 나는 랩 가사를 처음에 이거 슬픈 마네킹이나 이럴 때 랩 가사 내가 쓴 게 있는데 그 랩 가사들 보면 그 라임이 안 맞아요. 나는 라임보다는 전달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때부터 라임이 조금씩 맞기 시작한 거야. 서혜미라는 친구가 뒤에 라임을 맞추기 시작한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2집 앨범이 탄생을 하게 됐어요. 2집 녹음이 끝나자마자 댄서를 급히 구해요. 선생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춤은 2인 체제 와와를 해서는 그림이 멋있게 안 나온다. 이거는 떼거지로 나와서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더 멋있다. 그래서 와와를 뽑지 말고 기존에 있는 무용단으로 해서 구성을 해갖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신세대 무용단이라는 그 방송 무용팀이 있었어요. 그쪽 단장님이 누구냐면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홍승성 회장이 그 당시에 신세대 무용단 단장이었어요.
신세대 무용단이 흐린격수의 기대를 맡아서 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날부터 송파 지하실의 셔터가 내려가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슬픈 마네킹 할 때 그 이준호 형님이 춤 알려달라고 해서 안 가르쳐줬더니 흑인 친구들한테 따로 배워갖고 박남정 형님하고 저보다 한 이틀인가 3일 먼저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이제 어떤 기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점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때부터 아무튼 SM의 어떤 그 보완을 유지하는 안무 연습이라든가 이런 새로 나오는 신인들의 보완 유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그 춤이 선생님이 보시면서 야 무슨 춤이 이렇게 엉거주 춤하니? 내가 그러니까 딱 하고 서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니까 한 발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야 춤이 되게 엉거주 춤하다 이렇게 돼갖고 춤이 이름이 엉거주 춤이 된 거거든. 근데 그 이름을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 첫 방송을 보고 그 방송을 본 분들이 그 춤 이름을 얘기를 하더라고. 엉거주 춤 너무 멋있어요. 엉거주 춤 최고예요.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한번 듣고 외우신 거지. 뭐 그 정도로 이수만 선생님이 장명을 잘하셨던 것 같아. 난 그 얘기는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듀스 하기 전에 와와라는 이름으로 하고 싶어 했는데 그건 이수만 선생님이 허락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 듀스뿐만 아니라 클론도 와와를 쓰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는 지금 와와 팀이 있어요. 댄서들 중에. 그게 이제 강원래 씨가 만든. 이제 내가 농담 삼아 야, 현진영 없는 와와가 무슨 와와야. 그 와와 단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제작 기간은 총 얼마가 걸린 거예요?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거의 1년의 반을 흐린격수의 기대를 만드는 시간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뭐 MC를 안 하시다가 하게 된 것도 이제 내 2집 앨범에 할 때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계셨었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되게 애정을 갖고 선생님이 2집 준비에 많은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흐린격수의 기대 처음 보여줬을 때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SM 지하실에서 안무를 다 끝내놓고 지금 네가 하는 음악이 힙합이라는 장르고 힙합이라는 장르의 기본적인 정신이 뭔지 아니? 네, 자유, 저항 이런 흑인들의 그런 걸 담고 있습니다. 뭐 힙합의 요소는 뭐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 흑인들의 자유와 저항 정신의 대명사는 무엇일까?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 흑인들한테 신적인 말콤 X라는 그분의 X를 따서 네가 입는 옷에 전부 그 마크를 트레이드 마크처럼 붙이고 나가자. 네가 이 노래로 나가면 세대가 바뀔 거야. 그러니까 그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뭔가 심벌, 트레이드 마크 이런 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방송이 MBC의 TV 특종 연애라는 프로에 나갔어요. 노래가 딱 끝났어. 근데 진짜 노래를 하는데 너무 오랜만에 했는데 막 울컥울컥 하는 거야. 험한 꼴을 당한 다음에 다시 무대에 서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울컥울컥 하면서 이제 노래를 딱 마쳤는데 나는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이백천 선생님이 딱 그런 거야. 비트는 빠르고 리듬은 신나고 음악은 경쾌한데 뭔가 슬픈 느낌이 들고 노래 부르는 가수 현진영 눈이 슬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 얘기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분이 엄마 얘기라는 거를 느끼신 걸까?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어우, 깜짝 놀란 거지. 그러다가 어머니 얘기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내 눈이 슬퍼 보였고 음악이 슬프게 느껴졌다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한 거지, 내가. 그래갖고 점수도 90점이 넘는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무대를 이제 내려왔죠. 내려오고 이제 이수만 선생님은 잘했다고 수고했다, 열심히 했다. 그래, 네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준 것 같아.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따봉입니다. 그 방송이 딱 나가고 나는 진짜 그 인생이 참 웃기다고 그때 느낀 게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느꼈던 게 세상이라는 게 참 부질없고 사람이라는 게 참 의미 없다라는 거를 내가 어릴 때 한강에서 뛰어내릴 때 그때 내가 느꼈었던 감정이었거든. 근데 이번에 흐린격수의 그대 첫방을 하고 방송이 나간 후에 그걸 사람들 통해서 또 느끼게 하더라고. 왜냐하면 문나이트를 갔는데 사고가 나갖고 갔을 때 노점에서 뭘 먹으려고 해도 냉랭하게 이렇게 하던 분이 아 내가 뭐 1등을 한 것도 아니고
방송 하나 나갔는데 TV에 다시 나온 거잖아. 근데 너무 싹싹하게 날 챙겨주는 거야, 사람이. 사고가 나기 전에는 아 이렇게 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잘해줬던 분이야. 근데 사고 터지고 나서 다시 왔을 때는 나한테 되게 냉정하게, 물론 이제 어떤 내가 지은 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실망을 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방송을 보셨는지 나를 되게 싹싹하게 챙겨주고 친절하게 나를 대하더라고. 또 나를 피했던 애들 몇몇 있는데 걔네들이 뭐 먼저 말을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서 아 방송 봤다, 좋았다, 너무 멋있다 막 그렇게 하는데, 아 나는 진짜 그때 웃으면서 나한테 대하고 좋은 마음에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아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어디서 맞췄고 어디서 사왔어 뭐 이러면서 아 고마워 이러고 응대를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야 왜 전처럼 나한테 좀 나 좀 피하고 좀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들 환영해줬고, 너무 파격적이고 멋있게 제기 첫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